손목 터널 증후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손목 터널이 여기입니다.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자리가 손목 터널이 되고 네. 여기를 들여다보면 손가락으로 들어가는 힘줄하고 신경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네네. 거기를 손목 터널이라고 합니다.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줄이 조금씩 붓게 됩니다. 네네. 붓게 되면 공간은 닫혀져 있는데 거기서 힘줄이 점점 부어서 덩치가 커지면 옆에 있는 신경은 그 힘줄에 의해서 자꾸 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손목에서 신경이 압박되어서 손이 저리거나 아프거나 심지어는 감각이 둔해지고 힘도 떨어지게 됩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손등을 맞닿은 채로 손목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손끝이나 손쪽으로 저리는 저린감이나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검사를 팔렌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보통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 붙여야 됩니까? 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손목을 이렇게 눌러보는 경우도 있고 진료에 사용하는 고무망치로 타진해보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저린 게 없이 그냥 편안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일을 많이 안 하시는 분. 구강 터널 증후군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안 하시는 분. 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네. 두두둑 두두둑 해가지고. 예. 이런 소리도 수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뭐 방아쇠 수지라든지 뭐 이런 데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짓지는 않는데 손가락 마디 뚝뚝 했을 때는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은 반복하게 되었을 때 관절염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아재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습관적으로. 그냥 그대로 있어도 아, 형님 통입니다. 예, 쎄 보입니다. 예. 우리도 이승용 원장님 얼굴 굉장히 잘생기셔서 얼짱 아니라 얼통이십니다. 예. 손이 아프고 막 저려요. 저리면 일반인들은 우리 환자분들은 저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가 봐 그러면서 병을 찾아오시는데 예, 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보다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생기는 신경 증상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